오늘은 대시캠 66W를 예로 설치 및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. 내비게이션과 극세사 천을 준비해 주세요. 먼저 대시캠에 전원을 연결하세요. 녹화되는 화면과 운전할 때의 시야를 고려해서 설치할 위치를 정합니다. 위치를 정했다면 그 부분을 깨끗이 닦아주세요. 보호필름을 제거합니다. 제품을 유리에 붙여 약 30초 동안 꾹 눌러줍니다.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세요. 선을 루프와 유리창의 틈으로 넣어주세요. 운전 시 시야에 방해되지 않게 선을 잘 고정해줍니다. 낚싯줄과 극세사 천을 준비합니다. 제품을 뗍니다. 그리고 낚싯줄을 좌우로 움직이세요. 고정 마운트가 제거됩니다. 접착 부분을 제거하세요. 마지막으로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주세요. 이상입니다.